신비야. 안 돼. 니는 내가 뭐라 할 줄 알고 안 된다 카노. 집에 또 쇼파 놔두자고 하려는 거 아니야? 지금도 많이 좁다고. 야가 지금 뭐라 카노 아이거든. 내가 고급 정보를 갖고 왔다. 에? 무슨 고급 정보? 지금 신비 아파트 고스트 볼제로 새로 시작한 거 알고 있지? 그럼 당연히 알고 있지. 거기 나오는 신규 귀신들 정보를 갖고 왔다. 진짜 대박 고급 정보잖아. 새로운 귀신들 얼굴 좀 보자. 여기에 신규 귀신들 정보가 있단 말이지? 하모, 여기를 봐봐. 딱 봐도 처음 보는 귀신들 천지 아이가. 진짜 그러네? 다들 처음 보는 귀신들이야. 안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스티커가 한 장 있고, 신비 아파트 친구들. 신비, 금비, 주비, 하리, 도리, 강림이, 리온이, 가은이, 현우, 정하. 정하? 야는 누구? 나이 12살, 특징 하리의 옆반으로 전학을 온 소녀이다. 하리 옆반으로 전학을 온 소녀라고? 하리랑 친구들 새로운 친구 생기나 보다. 사이좋게 지내야 할 낀데 요즘에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의심부터 간다. 에이 설마, 친구라잖아. 그렇겠지. 별일이 없어야 될 낀데. 근데 억수로 예쁘게 생겼네. 현우 오라방이 억수로 좋아하겠다. 새로운 귀신들이다. 지적귀. 특징, 팔이 여러 개 달리고 머리가 긴 귀신이다. 지적귀는 1화에 나왔었지? 맞아. 사람들을 종이처럼 접어버리는데 진짜 무서웠다고. 맞다. 그거는 진짜로 소름 돋았다. 현악귀. 지적귀 다음으로 나오는 귀신인갑다. 특징, 보라색 망토를 걸치고 기다란 막대기를 든 귀신이다. 이 귀신은 몸통이 바이올린인데? 맞네. 몸통에 현이 연결돼 있다. 저거를 손에 잡고 활로 음파 공격을 하는갑다. 얘도 무시무시하겠는데? 몸통이 바이올린이라니. 빨간 마스크. 특징, 빨간색 마스크를 쓰고 노란색 우비를 입은 머리가 긴 귀신이다. 뭐?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가 진짜 나타난다고? 내도 소문으로만 들었지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다. 그 무시무시한 빨간 마스크가 신비 아파트에 진짜로 나타난다니. 그러고 노란 우비를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비가 오는 날 등장하는갑다. 진짜 그런가 보다. 비가 오는 날 절대 밖으로 안 나가야지. 그래, 빨간 마스크는 지랑 똑같이 만드니까 절대로 잡히면 안 된다. 추고기. 특징, 곤충처럼 더듬이가 있는 귀신이다. 더듬이가 진짜 많이 달려있어. 신비야, 이빨 뾰족한 거 봐라. 안 물어뜯기게 조심해야겠다. 맨드레이크. 특징, 머리 꼭지에서 분홍색 꽃이 자라는 인삼 모양의 귀신이다. 머리에서 분홍색 꽃이 자란단다. 귀여워라. 입에서 초록색 액체를 뱉어내고 있는데 저건 뭐지? 글쎄, 몸에 있는 진액 같은 걸 발사해서 공격하나? 왠지 저거 맞으면 녹아내릴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다. 몸에 안 돼 이거로 조심하제. 블록마스터 N. 특징, 어리광대처럼 고깔모자를 쓴 귀신이다. 어리광대 귀신이라고? 근데 손에 무슨 검을 들고 있어. 억수로 장난꾸러기같이 생겼네. 맞아, 사람들한테 엄청 심한 장난치면서 돌아다닐 것 같은데.
얘한테 잘못 걸리면 평생 놀아줘야 될 것 같다. 오렁각시 특징, 오렁이처럼 커다란 껍데기가 달린 귀신이다. 오렁이는 알겠는데 오렁각시는 뭐야? 니 오렁각시 전래동화 몰이나. 오렁각시 전래동화? 그게 뭔데? 어떤 농부가 길가에 있는 오렁이를 보고 사람들한테 밟힐까봐 집에 갖다 놨는데, 그게 고마웠던 오렁이는 농부가 집을 비웠을 때 여자 인간으로 변신해서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다가 농부한테 들켜서 결혼하는 이야기. 헐, 진짜? 오렁이가 사람으로 변신을 해? 어떻게? 그게 사실은 오렁이는 바다 용왕의 딸이었는데 용왕 몰래 육지로 나왔다가 용왕한테 오렁이가 되는 벌을 받은 기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농부가 딱 발견해가 구해준 거지. 그게 고마워서 오렁이는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줬던 기고. 야도 그런 비슷한 사연이 있지 않겠나? 근데 얘 손에서 이상한 액체를 발사하고 있어. 오렁이 진액 같은 걸 발사하나? 아무튼 야도 조심해야겠다. 큐피드 데뷔. 특징, 머리에는 뾰족한 뿌리, 몸에는 커다란 날개가 달린 귀신이다. 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그 큐피드? 아니다, 큐피드 데빌이란다. 데빌, 악마. 사랑을 이어주는 화살을 쏘는 게 아니고 악마로 변하게 하는 화살 같은 걸 쏘는 겁다. 금비야, 네 말이 맞았어. 큐피드 데빌, 화살에 안 맞게 조심해야겠다. 고스트 부제로 신규 귀신들 정보는 여기서 끝이다. 이번 고스트들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우리만 알고 있을 순 없지. 그래 맞다. 하리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러 가자. 깨! 금비야, 같이 가. 깨!